안녕하세요. 오늘 남편이랑 런치 먹으러 왔다가 갑자기 소개하고 싶은 곳이 생겨가지고 여기 왔거든요. 일본 도쿄에 시노쿠버라는 곳에 코리아타운이 있잖아요. 거의 한국이랑 똑같은 분위기에. 그런데 요코하마에도 유일하게 코리아타운이 있어요. 바로 이곳인데 요코하마의 후쿠토미초라는 곳입니다. 2년 전에 여기 한국입술쇼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와가지고 촬영한 곳이거든요. 아마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때 남편이 지나가다가 봤다고 그랬는데 보셨죠? 네? 아, 봤어요. 네. 근데 너무 바빠서 사인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강호동 씨하고 이경규 씨가. 네네네. 왔었죠. 그 프로그램 보시면 혹시 시간 되시면 찾아보시면은 이 거리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뭐 시노쿠버처럼 되게 발달하고 그런 곳은 아니기 때문에 작은 코리아타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길거리에서 얘기하니까 쪽팔리기도 하고 잡음이 너무 심해서 지금 좀 들어왔어요, 익숙한 곳에.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가시면은 요코하마의 대표 관광지인 미나토 미라이가 나오거든요. 미나토 미라이는 뭐 관람차도 있고 놀이기구도 있고 화려한 도시에 맛있는 음식에 바닷가에 뭐 너무너무나 유명한 요코하마 하면 미나토 미라이 이렇게 대표적인 곳인데 그거랑 상반되는 곳이 여기서도 또 가까워요. 조금만 더 가면은 그 화려함과 반대되는 일본의 슬램가가 나와요. 그 슬램가를 오늘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뭐 일본 비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다 일본도 아무리 치안이 잘 된 곳이라도 뭐 어두운 부분 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유학하시거나 그러신 분들 참고하시라고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아, 네. 여기가 아까 말한 일본의 슬램가 고토부키초라는 곳인데요. 저도 처음 왔는데 어떠세요? 생각보다 너무 깨끗하지 않아요? 저 깨끗해서 좀 놀랐는데 예전에는 정말 허름하고 그리고 깜방 같다고 오신 분이 많이 사는 곳이고 그리고 한 번씩 총소리도 들렸다고 해요. 남편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없고 많이 깨끗하게 거리를 만든 것 같아요. 네, 구석구석 한번 둘러볼게요. 밤이면은 솔직히 무서워서 잘 못 다니는데 이제 남편도 있으니까 한번 골목골목에 한번 보겠습니다. 소변, 잠깐 이거 찍어서. 소변 글씨. 왜 한국 글자야? 그러게.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술집이 많네요. 약간 좀 밤에 다니면 빛도 안 들어오고 무서울 것 같아. 그치? 어둡겠지? 응. 그리고 저기 장미라는 술집 있다. 그러게. 걷다 보니 무슨 장 우리나라로 치면 여인숙 같은 곳이 많았는데요. 하루에 1,700원이면은 물가에 비해 저렴한 것 같아요. 대부분 세탁이나 샤워 시설이 없어서 이렇게 따로 시설들이 있었어요. 저도 이런 샤워 시설은 처음 보는데요. 5분간 100엔이네요. 여기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임대주택인데요. 깨끗하게 리모델링 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